최근 북한 관영 매체에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통제가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북한의 최고위층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요. 우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북한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나 공연, 행사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 총비서는 올해 경제계획의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내각의 경제분야 책임자들은 자비판을 했는데요. 김 총비서의 오른쪽에 앉은 조용원 당비서,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왼쪽에 앉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 주석단에 앉은 5명이 아무도 마스크를 하지 않았고요. 단상 아래에 있었던 참석자들도 마스크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같은 날 김정은 총비서가 관람한 설 명절 기념 경축 공연장에서도 마스크를 한 관객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날 객석에 앉아서 금연법 규정을 버젓이 어겨가면서 담배도 피웠고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출연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김 총비서가 노동당 8차 당대회 참석자 무려 5천여 명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 열린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도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중단됐던 양덕 온천문화휴양지가 2월 초에 다시 문을 열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도 눈에 띕니다. 노동신문에는 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이 휴양지 직원의 이런 말도 소개를 했는데요. 많은 인파가 한자리에 모여서 즐겨도 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객들은 승마장이나 스키장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온천탕 안에서는 대여섯 명이 모여서 느긋하게 온천욕을 즐기는 모습이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작년 11월 말에요. 미국의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기고문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수뇌부가 11월 초순과 중순에 걸쳐서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 같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발 보도를 보면 카지아니스 국장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은 시노팜, 시노백, 캔지노 바이오로직스 등 자국 내 바이오 기업들, 백신 개발 기업들이 이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백신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러시아가 작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사용을 승인한 스푸트니크 V 백신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각 나라의 사용 승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수뇌부의 옹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혈맹인 중국이나 우방인 러시아로부터 이미 백신을 공급받아서 백신 접종을 마쳤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